오늘 명강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분당탑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시는 명강사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예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사장님들이 애터미 비전을 팍팍 더 받고 가실 거거든요. 맞죠? 네. 네, 그럼 바로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혜 스타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일 이쁘고 제일 강의를 잘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오늘.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네, 아, 명절 지나고 바로 또 석세스 갔다 오셔서 기운을 또 잔뜩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운을 몰아서 네, 오늘도 사업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오늘 사업 시작한 지 나 한 달뿐이 안 됐다 이런 분 계세요? 손 안 드시는 분 옆자리에서 들어주시고요. 네, 없으시네요. 그럼 다 3개월 이상 되셨어요? 네, 그럼 다 기존 사업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사실 그 맨날 같은 얘기 듣죠. 같은 얘기 듣는데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화해 가니까요. 그래서 그 저도 추석 명절 기간 연휴 동안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그 미래 트렌드나 그 다음에 요새 정말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거 제일 많이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한 미래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잡았는데 그 키워드가 지금 새로 나오는 어떤 그 미래학 책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예, 미래에 대한 상황들이 다들 불안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예, 좀 어렵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통제 가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측 불허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그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예, 그럴 때는 정말 누구를 만나고 예,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면 또는 이 사업을 선택을 하셨다면 예, 그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지금 확인하는 자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 예,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인생에서는 그렇죠.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가죠. 예, 정말 꼬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된 선택 앞으로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딜 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는 더 위험해지고 미래는 더 불안해진다. 제가 코로나가 사실 3년 동안 저희를 괴롭혔죠. 올 6개월 뒤면 아마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앞으로 엔데믹으로 늘 그냥 갖고 살아야 되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 전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이 공포감은 앞으로 전 세계의 하나의 미래의 트렌드처럼 계속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게 지속이 될 거고 얼마 전까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더니 지금은 집 파는 사람 많은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갑자기 부동산이 얼어붙었어요. 예측이 불허합니다. 예, 그리고 코인 강풍이 불더니 예, 코인이 지금 바닥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참 그 불과 몇 년 전까지 투자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래도 내가 예측했던 거랑 예, 전문가들이 또 얘기했던 대로 했다가 끝물 잡아서 망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떤 기후변화랑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변화는 저희 요번에 또 태풍이 온다 그래서 저번에도 굉장히 고심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이 지금 자꾸 나타나거든요.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국민의 3분의 1이 이재민이래요. 위성사진을 찍었는데 국토의 3분의 1이 다 잠겼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아이가 온통 그 수해 때문에 전염병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정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엄성이고 뭐고 없는 거거든요. 이 기후에 굉장히 나약하다는 인간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저희 나라만 지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물가 상승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우리와 같은 서민들, 중산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고령화되고 위험해지고 불안해지고 이게 다 모든 나라에 다 들어맞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아, 요 기사는 이제 제가 어저께 기사예요. 그렇죠? 어제랑 올해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이 이제 3고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물가는 높고 예, 금리도 높아졌고 예,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갈 줄은 몰랐죠. 예, 3고 시대에 어떻게 지금 예, 지내고 있는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파산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샐러드 카페. 코로나가 끝나면서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번에는 가파르게 뛰는 물가가 덮쳤습니다. 거기에다 금리 인상까지. 코로나 때 5천만 원 빚을 진 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점점 그 전에 받았던 거를 계속 갚아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대출 이자랑 원금 나가는 게 거의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자영업자 한 사람당 대출 규모는 3억 5천만 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빚이 평균 3배 이상 많습니다. 아직도 지옥 같고 0.1만 올라도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거를 곱하기 5, 그러니까 사실상 5배가 높은 금리가 오른 상황이니까.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큽니다. 대기업보다 신용도가 낮다 보니 고금리 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1조 1천억 원 늘어나지만 중소기업들은 2조 8천억 원이 늘어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덮치면서 파산하는 자영업자나 한계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지금 터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튀르키예라고.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전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대요. 뉴스부터 딱 튼대요.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날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 국민이 뉴스부터 확인한다 그럽니다. 오늘 햄버거 3,000원에 사 먹었는데 내일은 6,000원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엊그제 나온 거기 보시면 그렇죠. 1년 사이 한 달 식자재 값만 30% 올렸다. 예, 아까 그분도 얘기하셨지만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예, 저 식당 하시는 분은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 본다. 식자재 값이 천정부지니까 말도 안 되죠. 예, 지금 요새 나가시면 어디 7,000원짜리 있나요? 8,000원, 9,000원, 10,000원 됐어요, 다. 예, 그래서 그 주부 입장에서는 기본 메뉴판이 가격이 올려서 스티커가 다 자꾸 바꾸더래요. 계속 붙여서 그치 앞에 7자에서 8자로 붙이고 8자에서 9,000원 붙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그 택시의 오일 값이 뛰는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전 서민 전 산업에 다 닥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오늘의 현실 점검은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상황들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거는 이렇게 어떠한 경제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애텀이나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거였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코앞에 닥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거대 AI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AI는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옛날에 이세돌이 그 처음으로 알파고한테 지면서 저희한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아니 기계가 인간을 이기다니. 근데 그게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초거대 AI는 인간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인간의 감성 터치부터 해갖고 상담도 가능하고 계속 러닝이 된대요. 예, 아주 폭넓게 예,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예, 심리 상담이나 그다음에 예술 분야나 이런 것까지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볼게요. 얼마 전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미술전에 우승을 누가 했는데 그게 AI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1등을 줄 수가 있냐 이런 논쟁이 붙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LG에서 개발한 그 X1인가요? 예, 그 AI는 모든 예술 작품을 내가 요구한 대로 다 그려요. 나 지붕 위에 고양이가 피리 부는 거 하면은 쫙쫙쫙쫙 하면서 그 영상이 쫙 나와요.
수백 가지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패션 분야에도 적용이 돼서 그 LG에서 이번에 뉴욕 그 패션 위크에 쓰는 디자이너랑 작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원하는 컨셉을 디자인을 쫙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뉴욕 패션 위크에 썼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디자이너가 하는 얘기가 새로운 디자인과 영감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수달 전부터 수십 명의 디자이너와 컬렉션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틸다와 함께 작업하면서 틸다는 이제 LG에서 개발한 AI 디자이너죠. 하면서 한 달 만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낼 수가 있다. 틸다 한 명이 수십 명의 디자이너를 다 일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간도 엄청 단축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럼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개발한 크로버라는 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신지 아세요? 연극인 손숙 씨예요. 되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제 80이 가까우신데 이 손숙 씨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셨냐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그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아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손숙 씨가 내가 연극을 40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정말 훌륭히 해내셨네요. 그리고 아 고향이 어디예요? 이때 나 밀양이야. 그러고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나 여름에 휴가 갈 건데 어디가 좋겠니? 했더니 고향 밀양으로 가세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손숙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AI가 자기도 독거 노인이래요. 애들이 다 외국에 살아서 AI가 돌봄 서비스를 한 데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클로바 서비스랑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웃었어요. 굉장히 위안이 되고 내가 그 나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그거를 받았다 합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애완견 고양인가요? 그 기계로 한 거죠. 근데 그 AI 고양이가 그 할머니를 너무 즐겁게 그 사랑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방에 오는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서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걔를 AI를 옷을 입히고 엄청 이뻐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는 기계가 우리가 감성 터치는 인간이 기계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예술 분야 우리 노성훈 국장님도 그 미국에서 그쵸 예술 분야에 다니다가 한국에 온 이유가 AI가 작곡한 게 나보다 더 잘 작곡해.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 유학까지 했는데 그래갖고 미국 회사 번듯한 회사 다니고 있는데 AI가 작곡한 거 들어보니까 앞으로 나 못 따라가겠다 하니까 애터미가 낫겠다 이러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어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고물가, 고환율 이거 훑었어요. 그리고 초거대 AI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한 40대 이상이 70%신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칠거 지약을 시리즈로 방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와이프가 칠거 지약이라 그랬나요? 아녀자가 지켜줘야 될 도리를 그랬는데 이제 노인이 됐는데 이 일곱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파산한다. 거짓골을 못 면한다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악이 돈 없이 오래 사는 거라고 보는 거죠.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 없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아파갖고 또 한 20년 앓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칠거지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리즈물을 읽고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거기서 가장 많이 걸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나이가 들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시스템 소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평생 열심히 일하는 동안은 노동소득으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말라버리는 시대가 이제 60대, 70대거든요. 그 월급이 말라버리는 시대에서는 현금 유동자산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현금 유동자산을 만약에 내가 확보하지 못하면 나는 파산으로 갈 거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40, 50대에 알고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70대에 이 7잘 8잘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아시나요?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호수 끼고서 20년 사는지 호수 안 끼고 건강하게 10년, 20년 살다가 죽는지가 정해진대요. 요 칠거지약에서 굉장히 70대를 중요시 여기는 게 최후의 활동기라고 보더라고요.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70대까지는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보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70대에 이 우물 자산, 항상 풀면 물이 나오죠, 우물은. 그리고 곡간 자산. 곡간 자산은 창고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 자산이나 이러한 것들 외에 우물 자산이라는 건 시스템 소득을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한 바가지 풀면 그만큼의 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현금 유동 자산이 없으면 나는 파산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나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 이제 어느 정도 해놨다라는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연금을 잘 준비했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의 15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도 60%가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또 3, 40%는 아예 연금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셔서 알지만 150만 원 갖고 살 수 있나요? 누차 노후 생활에 얼마가 필요할 건가가 나왔지만 30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두 부부가. 그렇죠? 30억이 아니라 10억 8천 원이었나요? 8천만 원이었나요? 하여튼간 그 집을 제외하고도 그만한 먹고 쓰는 데만 그만한 자산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시스템 소득을 준비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그 돌아다니는 중산층과 부자의 기준 제가 재밌어서 올려놨어요. 그렇죠?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하는데 재산이 늘어나요? 그럼 부자예요. 그렇죠? 일을 안 했는데 재산이 그대로야. 그럼 중산층이에요. 일을 안 하는데 재산이 줄어들어. 이거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럼 서민이에요. 일해도 재산이 줄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재산이 또 줄어. 그럼 빈곤층입니다. 어디에 해당하세요? 네. 저는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이거 보니까 아직 서민이더라고요. 아직은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 진짜 시스템 소득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썼네. 그렇죠. 중산층이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라면 생활비가 어디선가 나온다는 사람이거든요. 시스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는데 재산이 그대로라면 그대로 생활비는 어디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스템 소득을 갖지 않으면 나는 중산층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자산 소득이나 시스템 소득에 좀 깨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설명하면 사실 시스템 소득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노동 소득. 우물이 큰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하죠. 그냥 변호사, 검사 이렇게 좋은 직장이면 지금 받는 당장의 월급과 수입이 크면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 노동이 끊겼어도 꾸준히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 소득이 있는 게 정말 중산층이고 부자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는 노동소득, 자본소득, 금융소득, 시스템소득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노동소득을 제외한 이 세 가지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소득과 금융소득, 시스템소득이 중요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자본가가 금방 돈을 불릴 수 있는 건 자본의 논리죠. 우리는 자본보다는 뭐가 있어요? 시간과 노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애터미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 소득으로 자신의 부를 불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된다 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다시 폭락하고 부동산 잘 된다 해서 영끌해서 샀는데 영끌 안 되고 이러한 식으로 트렌드를 알 수 없고 운이 항상 받쳐줘야 되는 일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시스템 소득은 정말 돈이 열리는 그러한 나무를 키우는 시스템 소득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 수십 년 전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런 시스템 구조로 정말의 부자로 가는 지름길은 당장 급하지가 않지만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파이프라인 우화 뭐 이런 책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죠.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에도 보면 그 그냥 힘들게 물통을 계속 지고 가면서 실어나르는 사람과 당장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 파이프라인을 해갖고 수달 후에 결국은 파이프라인에서 이 앞에서 수도꼭지를 끌면 물이 콸콸콸 나오게.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못하죠. 수입이 없는 구간을 참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제 보면서 딱이다 해갖고 제가 캡처를 했는데 누군지 아시죠? 네, 모르세요? 나 모르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와, 이거 자랑이 아닌데요? 네네, 신사임당이에요. 예, 신사임당이라고 유튜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떡상한 예, 몇백 명으로 시작해서 무려 200만이라는 구독자 수를 가지고 예, 유튜버의 그 자신의 채널을 성공을 시켰는데 그 채널을 얼마 전에 18억에 팔았어요. 예.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그 또 다른 자산을 가지고 지금 100억대. 예, 코로나 기간 동안 100억 만들었어요. 예, 그런 이제 그 본인의 채널 이름이 신사임당이어 갖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제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예, 90%는 한국 사람이 부자가 되기가 어렵대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 그 제가 좀 줄여 갖고 이거 한 건데 그 보통은 월 300에서 400 정도의 돈만 벌어도요 충분히 행복하대요. 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굿이에요. 예, 굿이기 때문에 더 그레이트로 가기로 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레이트로 가려면 내가 예, 다른 시간과 노력과 예,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감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러면 내 사업이나 뭔가 다른 것들을 시도하게 되면 끽해야 20만 원, 30만 원 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 그런 걸 하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경제신문 PD였거든요. 예, 신문사를 다니다가 처음에 무슨 스튜디오 카페부터 해갖고 엄청 많은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계속 망해 나가죠. 예, 계속 적자 나고 예, 대출만 늘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사활을 건 유튜브가 이제 성공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저는 그 부자랑 서민은 뭐가 다른가 하고 질문한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예, 서민은 예, 자기 고통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나 지금 너무 어렵고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부자가 될 사람은요 지금 모두 어렵다. 그 모두 어려운 데서 내가 어떻게 치고 나갈까. 예, 내가 모두 어렵다는 거는 내가 그냥 똑같은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레이스에서 내가 어떻게 뛰쳐나갈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운이 풀려나가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 예, 고통, 이게 그냥 온팡 100%예요. 그냥 1차원적으로 산대요. 예, 1차원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기는 어렵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 점검이나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칠거지약은 피해야겠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자산들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스템 소득이라는 노동 소득이 아니라 자산화돼서 들어올 수 있는 소득 이 바로 애터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소득이거든요. 근데 그 소득을 우리가 소비자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죽어요? 예, 충분히 쓰다가 죽죠. 충분히 쓰다가 죽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데 소비자를 뜻풀이하면 예,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뜻 자체가 그냥 그 어떤 그냥 객체예요.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지 생겨나게 하는 주체로서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 유통의 분야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변화가 큰 분야입니다. 금융 분야랑 유통 분야가 산업 분야 중에서는 가장 변화, 굴곡이 심한 분야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70년대 구멍가게에서부터 해서 90년대 마트, 2000년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지금의 거대한 쿠팡 플랫폼까지 유통의 변천사를 다 경험했잖아요. 누가 그거를 요구르트 아줌마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좀 큰 가방 들고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카트 끌고 다니시더니 요새 막 그 오토바이 차 타고 다니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음표 해놓고 아줌마가 이제 AI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아줌마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유통이 흘러가는 것처럼 예, 저희도 이러한 유통들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통의 변화 속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 아까 제가 AI도 얘기했던 게 지금 인간이 더 이상 할 자리가 없다는 거. 근데 그거를 70대 가서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예, 네, 건강을 할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60이 됐는데 이렇게 얼굴이 팽팽하고 그 젊냐 그랬더니 50대부터 비타민 먹고 관리해야 이 몸매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10년 전서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예, 몸도 그럴진데 내 재산을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시장은 사실 전 상권이 동네 상권이 먹고 살 수 있는 상권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안경 장사하면 안경 팔면은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신발 가게 가고 정육점 가고 해서 동네 상권을 서로가 일으켰거든요. 서로의 윈윈이 가능한 상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거대 마트로 옮겨오고 그 마트가 또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오고 이제 거대 플랫폼으로 오면서 마트는 반경 2km의 동네 상권을 다 먹지만 쿠팡은 전국 상권을 먹죠. 아마존이라는 거대 플랫폼은 전 세계 상권을 먹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먹고 쓸 뿐만이에요. 그냥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지닌 그런 플랫폼 시장 생태계로 지금 유통과 금융 다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유통에서는 저희가 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우리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활비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200에서 800을 버는 사람들을 보통 중산층이라 그러죠. 이 중산층의 사람들은 100에서 300이라는 구간을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국 가계 소비 지출이 평균 245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300에서 700을 벌면 어쨌든 100에서 300은 그냥 무조건 나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물도 사 먹어야 되고 김치도 사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러한 평균 기본 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데든 신세계든 쿠팡이든 어디론가 가서는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유통업체에서도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에 몇 년 전에 4인 가족이 매주 한번 마트에 들려서 평균 10만 원을 사용하면 1,000만 원 가까이 쓰는데 얼마 포인트 쌓인대요? 9,600포인트. 도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근데 애터미에서 만약에 마트 체인지를 했으면 어떻게 바뀔까? 그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애터미 사업의 컨셉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소비자다. 근데 유통이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돈을 쓰게만 했지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 않냐. 너는 최후의 마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서냐. 쓰면서 돈 돌려받는 마트가 있다면 거기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하두를 한번 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 생필품을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할 때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터미에는 지금 현재 500종 아자몰에 10만 종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1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게 되면 6% 정도 환급받는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에 따라서 30% 50% 적립되니까 6%에서 10% 정도 환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앱을 써보셨나요? 애터미 소비자 앱이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비자 큐레이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앱을 좀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우리는 알죠. 애터미가 이렇게 비전이 있고 좋은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은 사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앙케이트를 하게 되면서 네가 쓰는 소비품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소비품을 애터미로 바꾸게 되면 몇만 포인트가 발생해서 너한테 캐시백이 얼마 된다를 직접적으로 계산해줘요. 저 옛날에 그 앙케이트 질문지도 많이 갖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 본인도 한번 해보시고 상대방한테 해보시면 아 이게 돈을 돌려받는구나라는 개념이 좀 와닿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 수가 몇 명이냐, 그 애터미 제품 사용해봤냐 이런 앙케이트를 하게 되고 그 애터미 제품만 파는 것도 500종이나 되지만 77가지 정도를 넣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세 가지 이상 다 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화장지, 물티슈, 주방세제, 세탁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일곱 가지 중에서 나 일곱 가지 다 쓴다. 그럼 한 다섯 가지는 다 쓰는 것 같다. 한 가지도 안 쓴다. 뭐 없으시죠?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77가지를 본인이 체크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은 77가지 중에서 76개나 선택을 해갖고, 구매 금액이 170만 원이나 된다. 이거를 포인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만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년 연간 8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트 체인지를 하면은 새로운 이 애터미 마트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든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게 그 경험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회원가입은 쭈루룩 시키는데 다 제로핍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래서 그날 가입하고서 그날 물건을 사야겠다. 왜냐면 저희가 물건을 사게 하는 게 뭐 비싼 거 앵기는 게 아니잖아요. 단돈 생수 12,000원짜리라도 쓰게 하고 화장지라도 주문하고 유산균 먹던 거 바꿔서 애터미를 주문하게 하는 그 경험을 선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앙케이트를 하게 되니까 그 경험이 바로 연결해서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소비자에게 약속을 해줘야 될 게 있죠. 당신이 전에 이용하던 거에서 애터미로 바꿨을 때 좋고 싸다는 것만 하면은 바꾸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노한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수십 명 물어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당연히 바꾸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증명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충북 MBC에서 그 오메가3를 소비자 보호원에서 다 그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저가서부터 고가까지 해서 EPA, DHA 함량이랑 그 다음에 가격 대비 해갖고 다 조사했거든요. 그 애터미 거랑 허벌라이프 막 이렇게 다 비교해 놓은 거 뉴스에 나와요. 그 영상 찾으시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꼭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거기서도 애터미 제품이 진짜 가성비 갑입니다. 그렇죠? 예, 가격은 제일 싼 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수십 개 중에서 애터미가 제일 싼 거 중에선 두 번째예요. 예, 한 달에 6,400원거리니까요. 근데 EPA, DHA 함량은 상위권이에요. 예, 그런 것만 증명을 하셔도 EPA, DHA 함량의 품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확인하면 애터미로 안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회장님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이 요새 많이 바뀌셨어요. 예, 그거 움직임을 포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 지금 애터미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제품 전달해서 나는 가도 맨날 제품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본인 잘못이에요. 예,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얘기하면요 안 살 사람이 없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가자. 콜라겐도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거 제가 다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콜라겐은 그 방판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한 달에 10,000원짜리부터 예, 한 달에 300,000원짜리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이 있어요. 그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냐? 콜라겐 함량이 최대 함량이냐? 어린으로 만들었냐?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애터미와 같은 기준을 가진 3270의 어린 콜라겐의 그 기준, 액상으로 만든 게 종근당의 방판 거랑 그 다음에 천수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다 한 달에 300,000원이에요. 예, 온라인에서 그냥 안 팔아요. 온라인 방판으로 해서 예,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막 광고 확확 뜨잖아요. 클릭하게 되면은 주소 막 넣으라고 나오죠. 전화번호. 예, 그런 데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걸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한 달분씩도 절대 안 팔아요. 네 달을 사시게 되면 네 달에 300,000원이면 1,200,000원이죠. 예, 한 달치 더 줄 테니까 무조건 사라.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달분이 300,000원 꼴입니다. 뭐 한 달에 300,000원짜리 먹을래? 애텀에서 75,000원에 해결할게.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콜라겐은 지금 가장 작년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대중이 원하는 제품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전달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자몰의 이러한 제품들 언젠가 막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 샤인머스켓이랑 전복이랑 다 아자픽 아자몰에서 다 사서 보냈어요. 예, 근데 받아보신 분들이 다 너무 좋고 예, 샤인머스켓 너무 맛있대요. 근데 제가 샤인머스켓을 다 보내고 예, 가격 비교를 안 하고 그냥 막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동네에서 샤인머스켓을 살 일이 있어갖고 봤더니 똑같은 2kg가 10,000원이 더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애터미 아자몰에서는 요번에 뭐 해줬어요? 하나 카드로 사면은 저희 포인트와 별개로 30% 캐시백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혜택들을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각 쇼핑몰마다 자신의 오는 충성도 있는 고객한테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나갑니다. 예, 그게 앞으로 웹 3.0 시대의 그 어떤 기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세계가 변해가는 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앉아서 댓글 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댓글에 모인 예, 이렇게 애터미에 모인 쿠팡에 모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기호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웹 3.0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에서 다른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옮기는 게 앞으로는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애터미 하나 카드에서 이렇게 많이 혜택 받고 있는데 제가 쿠팡을 왜 가냐고요. 절대 안 가죠. 예, 그리고 쿠팡에서도 쿠팡도 뭐 10,000원짜리 무슨
회원 있잖아요. 그 회원으로 적립금 엄청 쌓여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온라인으로도 옛날에 동네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수지에서 지금 거의 15년 살고 있는데 수지 이사한다가 저쪽에 서울로 어디 가자 그러면 식구들 다 싫어하거든요. 왜 또 가서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온라인도 이제 이사 다니는 거 싫어해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각각의 커뮤니티와 기호성이 같고 목적이 같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뭉쳐 있는데 빨리 들어와야 돼요. 천천히 들어가 봐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들어가서 내 주권 내가 찾고 나도 돈 벌어야죠.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애터미는 7월 달부터 새벽 배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켓컬리처럼 오늘 주문하면 언제 와요? 내일 아침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에 대문에 딱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은 커버 안 하는데 이제 그 대도시 다 5개 도시를 중점으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켓컬리랑 쿠팡이랑 애터미 아자몰 새벽 배송이랑 그 품목을 정해를 해갖고 아자몰에서 주문을 시킨 거예요. 건 표고버섯, 토마토 뭐 이러한 것들 주문했더니 3만 1천 원이 들었죠. 그런데 쿠팡에서 주문하면 4만 4천 원이 듭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는 품목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2만 9천 원이 들었어요. 이게 가격, 단순 가격 비교고,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의 이제 품질이나 이러한 것들은 따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비교는 안 되지만, 이렇게 단순 가격 비교만 해도 애터미 아자몰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예,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마켓컬리도 배송 받아보니까 좀 더 포장이 굉장히 세련됐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자몰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애터미는 항상 진화하죠. 예, 그러면은 조금 힘들고 귀찮을 때 먼저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선구자가 되시게 되면 이제 애터미 계속 진화하면서 저희의 요구 상황들을 계속 개선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먼저 개선 상황 얘기를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애터미와 우리가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지금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포장재를 다 비닐에서 종이로 다 바꿨습니다. 연간 12억이 더 드는데도 이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다음에 올 소비 세대는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세대죠. 자녀 세대는 가성비로 가격을, 아니, 그러니까 가성비로 자신의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성비만 우리는 정말 싼 데 있으면 이 슈퍼 갔다가 B 슈퍼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선택 기준은 ESG 경영이나 그 CEO의 그러한 것들이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파타고니아라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있거든요. 그 브랜드의 그 창립자가 전 재산을 4조가 넘는 기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자기네 옷을 사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자꾸 사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일어나고 환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바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해도 거기 매니아들이 있어요. 디자인이 이쁜 것도 아니에요. 투박해요. 근데 그 CEO의 가치에 동조하는 팬덤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파타고니아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우리 동참해야지. 이래서 소비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의 이 ESG 경영이나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을 널리 알리면 우리 MZ세대들이 애터미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신 것도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 더불어 잘 사는 게 본인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애터미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폭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는 뭐 이제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한국 그 MTN 뉴스 보게 되면 그 짧은 뉴스 속에 애터미의 성장 속도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23개국 나가 있고 다음 주에 어디가 오픈하나요? 예, 몽골이 오픈합니다. 예, 몽골은 저희 단장님 갔다 오셨는데 그 사회 지도층이 다 한대요. 거긴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조업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들어왔는데 금이 한양이에요. 금이 한양. 예,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데 뭐 연예인서부터 사회 지도층이 다 앉아있다 그래요. 그만큼 세계는 넓고 예, 할 일은 많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다른 그룹 사업 설명, 그 저기 초대 게스트 강사로 초대됐는데 거기는 인스타로 사람을 찾아갔고요. 터키로 날아갔더라고요. 인스타로 국장 됐대요. 3,000명을 뒤졌대요. 3,000명을. 그래갖고, 와,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SNS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중요하죠. 예, 그리고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속성은 1대1로 예,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최종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이제 온라인에서도 해야 되는 시대가 접어들었구나. 그걸 굉장히 조금 깊게 와닿았어요. 나는 안 하지만 다른 데서는 벌써 해외 사람들을 만날 길은 우리가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에서 충분히 친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사귈 수 있다라는 게 아, 지금 MZ세대들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남들이 하는데 나도 해야죠. 네, 누구보다 좀 어렵더라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스타 계정도 만드시고 블로그 같은 것도 해보시고 온라인으로 친숙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개국인데 이제 몽골 오픈하고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독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마트가 애터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500대 기업 신규로 들어갔고요. 이런 거 그냥 넘길게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그 발표에 전체 예, 글로벌 탑10이라는 거는 직판이라는 거는 방판 포함해서 예, 다단계 모든 전 사업을 해서 글로벌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이 직판 이 잡지에서 애터미가 처음으로 탑10에 들어갔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한국의 다단계가. 예, 한국의 다단계는 10년이 있으면 지속되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 떴다방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진짜 애터미가 12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회사가 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애터미를 10년 동안 성장시킨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 저는 사실 처음에 사업할 때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한 게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유통업이다. 근데 왜 다단계도 유통업인데 유통업은 200조 시장인데 왜 다단계 시장은 30년이 돼도 5조 시장뿐이 못 들어갔는데 다단계 회사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마트,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홈쇼핑이다. 거기랑 맞붙어서 싸우려면 무조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시장을 진입하겠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물건 사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확보돼야 회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같으면 10원이라도 싸게, 가격이 같으면 좋은 품질로 승부 보겠다라는 게 애터미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워낙 뭐 유명한 제품이죠. 그 2000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 중에 하나가 면역이라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면역이 뭔지 관심도 없다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똑같이 만났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게 면역 차이다 이러니까 해모임 매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이 지금 거의 7년 동안 동종업계 매출 1위 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저희도 이 해모임으로 그 비염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국에 계신 파트너 사장님도 그 어머니가 그 암 그거여서 그 해모임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안 들어갔는데 해모임을 많이 보내드려서 드시고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비포 애프터 맨날 그 사진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진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결정한 계기가 사실 해모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은 꼭 한번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 이러한 분들은 반드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앱솔루트 셀렉티브 이 세트가 세종대왕상 또 뭐 받았죠? 장영실상 그다음 NEP 인증 이 세 가지 트리플 화장품 업계에 산업자원부와 이러한 것들이 주는 경제부처에서 주는 세 가지 상을 동시 달성한 LG 후도 못 받고 아모레도 못 받았는데 애터미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요번에 잡지에 나오거든요. 크게 헤드라인으로 해서 잡지 헤드라인으로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요런 잡지 꼭 사셔갖고 많이 앱솔루트 화장품에 대해서 인지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칫솔은 작년에 몇 개 팔렸다고요? 3,700만 개인가 나갔다 했죠. 국민 칫솔이에요. 그렇죠? 국민 칫솔, 국민 치약. 우리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 난 칫솔 팔아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서 해외에 사업하러 간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거 하나 갖고
누가 예전에 칫솔이랑 치약 갖고 다니니까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래요. 저런 거 팔아갖고 뭔 돈이 되겠냐. 근데 우리는 공유와 연결로서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천 원짜리 칫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명이 다 쓰는데 그 연결로 소비가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알면 국민 칫솔과 국민 치약을 만드는 애터미의 품질이 굉장히 기본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제품 일하는 좋은 기업은 이번에 2022년에는 2위가 됐어요. 2위가 돼서 이번 석세스 세미나 때 시상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에는 이제 나눔 DNA가 있습니다. 그 요번에 나온 기사 대비로 보면 작년 결산으로 500대 기업 중에서 기부금, 그러니까 매출, 물론 대기업까지 합치게 되면은 매출 그 기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애터미는 적겠지만은 그 기업의 매출 순위 대비, 순위 대비 기부금 비율이 1위예요, 1위. 정말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냥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이 나눔하기 위해서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눔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나. LG생활건강보다도 LG생활건강이 저희보다 매출이 몇 배 높거든요. 근데 LG생활건강보다도 거의 배가 넘는 비율을 기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컨벤션이나 그 다음에 뭐 미혼모 뭐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더불어서 사는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거를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꼭 얘기하셔야 돼요. 옛날엔 저희가 제품만 전달했잖아요. 지금은 왜 돈을 버는지 결국은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애터미 사업자로 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상 플랜의 이 특징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애터미에는 모든 다단계에 있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죠. 그리고 월 마감도 없고요. 그리고 두 줄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바이너리구 구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100명, 1000명 계속 가입시켜도 모든 포인트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아, 네, 내 겁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미국이나 미국, 중국, 한국이 다른 업체들은 법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스타마스터가 됐어도 중국에 누군가를 가입시키려면 여기서 에이전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법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코드를 다시 다 따야 돼요. 이거는 해외로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연결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애터미는 이게 다 연결이 돼서 한국 밑에 미국 들어가고 미국 밑에 캐나다, 캐나다 밑에 캄보디아 이러한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구조가 왜 좋냐면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처음에 오픈됐을 때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박한길 회장님도 거기에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자꾸 학교를 지어다 보니 아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차라리 애터미가 들어와라. 이래서 얼떨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4년제 월급이 25만 원 정도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애터미 물건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캄보디아에 그 다음 해에 태국이 오픈하고 태국의 소비자들이 하위 파트너로 달렸겠죠. 그리고 한국의 또 스폰서들이 한국의 소비자 달아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거의 10명 정도의 스타마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나라로 그러니까 이 마케팅 플랜은 누구를 도와서 성공시키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치도 있죠. 누군가를 성공시켜서 캄보디아의 누군가는 평생 20만 원 받으면서 살 뻔했는데 그렇죠. 애터미란 도구를 만나서 월 1000을 버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 플랜에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다. 요거는 이제 위에 가면서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까 바이너리 구조라는 게 이렇게 두 줄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 애터미를 현재 가입을 시켜보시면 예, 그 회원가입 하시는 방법 다 아시죠? 네, 그 회원가입 하시게 되면 현재 모든 쇼핑몰 회원가입하는 것처럼 애터미 경로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누구 소개받고 왔는지 그 물어보는 것만 다른 거죠.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가입하는 거랑 경로가 다 같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누구 소개받고 왔는지 그 사람의 아이디, 후원인 번호를 써줘야 되는 게 달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니 밑으로 들어가는 거냐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니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내가 팬덤을 구성을 하는 게 부의 원천이 되거든요.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나의 팬덤을 구축하는 게 앞으로의 세상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연결된 자산,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무리 백날 마켓컬리 좋다고 광고해보세요. 마켓컬리 고객이지 내 고객은 아니에요. 근데 애터미는 백날 광고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대요. 그리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광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광고를 하셔서 후원인 코드를 줄 수가 있는데 나의 후원인 코드를 나를 기준으로 두 명한테만 나의 후원인 코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A나 B를 가입시킬 때 나의 후원인 코드를 가입을 시켰다면 그 다음에 C는 어디에다 이렇게 가입시키나요? 아니요. 네,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나의 스폰서도 가입을 시키려면 나의 한쪽이나 본인의 한쪽이나 자신의 파트너의 하이 코드로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부의 개념이 되는 이 공유를 우리는 회원을 공유해서 같이 내려갑니다. 공유를 한다는 개념은 나는 없는데 남은 있을 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자가 되는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포인트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회원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공유하는 개념은 내가 여기서 PB를 애터미의 모든 것에서는 점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30만 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30만 포인트라는 거는 금액으로 보게 되면 애터미 금액에 따라서 50% 적립되기도 하고 30% 적립되기도 하고 10% 적립되기도 하죠. 농수산물은 10%고 그 다음에 보통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50%가 적립됩니다. 그럼 10만 원짜리 물건 샀다고 하는데 그럼 50%면 5만 포인트가 적립되겠죠. 그럼 5만 포인트 적립됐을 때 30만 포인트다. 그럼 이 사람은 50% 물건을 샀으면 약 60만 원에치 여기서 물건을 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30%짜리 PB다. 그럼 한 90만 원 정도 여기에 지출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본인 나는 30만 포인트 다 찼다. 네. 다 올려주시고요. 나 혼자 다 채웠다. 고분 빼고서 다 내려줘 보세요. 나 혼자 다 채웠다. 30만 포인트. 오, 우리 사장님 혼자서 30만 포인트 다 채우셨어요. 박수. 네. 오. 주도적이신 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손 들었지만 대부분 30만 포인트를 혼자 채우신 분이 없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30만 포인트가 세우게 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구 누적이 돼요. 그냥 평생 누적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지금 9월인데 10월 달이 돼도 이 30만 포인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폰서인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로 30만 포인트가 되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서 물건을 사나요?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내가 수당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주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PB를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같이 공유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마트와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 혼자 살잖아. 혼자 살면 이마트 100날 다녀봐라. 얼마 받니?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리고 소비 여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바로 혼자 1인 가족 살아도 여기 4인 가족 들어오고 중국에 가서 5인 가족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포인트가 다 합산이다. 합산이래서 그 합산의 개념으로 캐시백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30만 포인트가 해서 되면 양쪽에 좌측의 그룹 30만, 우측의 그룹이 30만이 합산이 되는 날 나는 한 6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양쪽에 한 명씩만 지금 복잡하게 애터미 사업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업하신 지 한 달, 두 달 되신 분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제대로 써보고, 그쵸? 제대로 써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트 체인지에서 바꿨더니 정말 좋고 싸더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본인이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알려줘도 난 손해가 없더라는 걸 인식되면 내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고 내 동생한테 알려줄 수 있고 친구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도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들도 경험을 하면 또 그 사람들도 각각 두 명씩만, 그러니까 나도 두 명 알리고 나한테 전달받은 사람들도 두 명씩 알리게 되면 나는
도합 여기 30만 포인트 매칭될 때마다 18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그리고 하위에 있는 사람도 6만 원씩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립될 때마다 하위의 파트너들도 같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섯 가구 한번 목표 잡아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소비로 해갖고 6만 원 정도 받는 소비자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부수입을 가져오겠다라 그러면 30만 포인트 다섯 가구 이쪽 우측에 또 30만 포인트 다섯 가구를 해서 총 15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난 30만이 적립될 때마다 매칭이 되니까 3, 5, 15 다섯 번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30만 원 정도 매칭돼서 6만 원을 다섯 번 받게 되면 얼마죠? 30만 원. 6, 5, 30인데요. 네. 네네. 아, 제가 순간 저기 잘못한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갖고 30만 원이면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30만 원으로 이 사람의 수입이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무슨 제도예요? 세미 판매사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급 수당, 프로모션 수당이 20만 원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이 사람은 총 얼마의 소득을 가져가나요? 5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0만 PB라는 걸 혼자 하긴 힘들지만 그래서 본인이 철저히 검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 나는 30만 포인트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래도 한 달에 15만 포인트는 쓰더라. 그러면 그거 갖고선 한번 15만 포인트면은 다섯 가구가 아니라 한 10가구 만들면 되잖아요. 그 작업을 내가 한 3개월 동안 해보겠다. 6개월 동안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포인트 다섯 가구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15일에 50만 원 해서 총 100만 원의 캐시백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당의 종류는 크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차 후원 수당이에요. 1차 후원 수당이고 요 20만 원 받는 것서부터는 직급 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애터미의 직급 수당은 크게 이렇게 7개의 직급이 있어요. 그렇죠? 세일즈 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스타 마스터 이렇게 해서 7개의 직급이 있는데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까지만 포인트, 매출 구조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나는 첫 세일즈 판매사를 달성했다고 하고 약 전반기, 하반기 다 달성하시면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한번 볼게요. 매일 30만 PB가 맞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을 한 지 뭐 3년, 4년, 저처럼 이제 6년 이렇게 되면 30만보다 훨씬 더 많이 맞겠죠. 70 맞고 150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일당은 13만 원, 24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상한선이라는 걸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했어요. 그 후원 수당이 지금 저희 단장님처럼 10년 사업하고 이도구 임페리얼처럼 12년 정도 막 사업하신 분들은 하루에 5천만 포인트가 뜨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이도구 임페리얼 10억이 뜬다 그러시더라고요. 10억이 뜨고 저희 단장님도 막 3억 뜨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다단계는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다 그렇게 아시죠. 그래서 거의 피라미드 구조로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서 손바뀐만 있는 거지 이제 들어가서 뭘 하냐, 애터미 12년이나 됐대는데 이 생각들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애터미는 이 상한선을 만들어서 이 꼭대기를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저거를 10억 PB, 5억 PB를 다 인정을 했다면 한 사람이 독식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오래 할수록. 그래서 아메이의 덱스트 예거 같은 그룹은 거기 가문이 200억을 넘게 가져가요. 70년 동안 지금. 근데 그러한 일이 애터미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잘라버렸어요. 2009년도에 시작한 사람도 5천만 포인트에서 끝. 2014년도도 5천만 포인트에서, 2014년에 시작한 사람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졸업이라는 걸 합니다. 졸업. 수입의 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수입의 상한선에 달성하신 임페리얼들은 지금 하이 파트너들이 이 또 상한선에 올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박항일 회장님 말은 우리가 200억을 한 명의 스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억씩 가져가는 200명을 나눠주는 게 훨씬 정의롭지 않겠냐고 한 게 바로 이 수입의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을 나눠주는 것도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까지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166배라는 매출의 PB가 발생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돈을 주는 거는 20배뿐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이 매출 대비로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우 상박, 밑으로 하위에 있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가져가고 밑으로 가져올수록은 위로 갈수록은 매출 대비로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 직급 수당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스타 마스터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가 아닌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반드시 하이 파트너를 성공을 해야지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만약에 저와 같은 스타 마스터면 그렇죠. 밑에 파트너들이 샤론 로즈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직급인 만약에 로얄 마스터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샤론 로즈 마스터인 사람들을 어떻게 저와 같은 등급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스타 마스터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내 파트너들을 나와 같은 직급,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줘야지 나는 그 다음 직급을 승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들을 반드시 나와 같은 성공을 반드시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400을 벌던 사람이 800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내 파트너들을 양쪽에 둘둘은 반드시 400을 벌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마케팅인데다가 이 보상 플랜 자체가 누구를 도와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플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 예, 지금은 투명한 사회거든요. 예, 투명하게 모든 게 드러나고 옛날처럼 CEO가 갑질하고 이런 거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보상 플랜이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 만약에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안 할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애터미는 거절 받을 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다 하시면 메리트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접어야 돼요. 70대 되는 거예요. 예, 애터미 아직 팔팔한 30대, 40대일 때 준비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직급 수당에 대한 것도 예, 세일즈 마스터랑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렇게 가장 하위 직급의 직급 수당이 총 직급 수당 20% 중에서 세일즈 마스터의 10%가 예, 배분될 정도로 하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단계 많이 하신 분이 애터미가 정말 30만 포인트 쓸 때 6만 원 받는 거는 다른 다단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렇죠? 어떤 분 30만 PB 안 써도 우리 다 6만 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비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직급이 승급할 때마다 일시불로 받는 보너스가 또 13억 6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 신사임당이 얘기했듯이 지금 잠깐의 고통을 반드시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데는요 이런 중장기적인 어떠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릿이 필요하거든요. 참고 수입이 안 나오는 구간을 참을 수 있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로 가는 거래요. 애터미에서도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성공의 원칙이더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게 되면 애터미에서 수입이 없는 구간, 그 다음에 내가 6개월, 1년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회장님이 요 그 한국경제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8월 29일 날 나온 거니까 가장 최근 기사죠. 저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목표가 뭐래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애터미라는 존재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것도 애터미가 말하는 고객의 성공이 애터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애터미가 이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매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준은 뭡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인가? 그러면서 이번에 석세스 세미나 때 회장님이 그러셨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해도 애터미는 잘 될 거다. 왜 그러면 애터미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생필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추구하는 가치는 그 품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 그리고 가격은 누구도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우리는 산정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셨고요. 나눔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눔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애터미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어서 애터미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생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이웃들을 개선할 차례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초뷰카 시대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화여대 윤정규 경영학과 교수가 애터미 직원들
강의하러 왔다가 이런 회사가 있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갖고 책을 내셨는데 지금 이게 많은 석박사들 연구 과제랍니다. 이런 회사가 100년을 갈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 헤드라인에 100조 기업, 100억 기업이 100조 기업, 100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썼는데 궁극적인 지속 가능성, 100년을 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객, 종업원, 투자자 모든 사람들의 팬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의 경제를 우려하는 거는 독식하잖아요. 그들만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환영받을 수가 있는 거는 다단계법에 의해서 애터미가 1조를 벌면 3,500억이 우리한테 풀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CEO인 박한길 회장님이 나눔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합력 선선을 합니다. 그렇죠? 애터미 파트너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들한테 그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조차 합력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가치가 그냥 아주 애터미 DNA에 그냥 뿌리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윤종규 교수도 그걸 간파한 거거든요. 애터미는 DNA 자체가 이러한 그 모두가 성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초뷰카 시대라는 건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지속 가능한 회사가 누가 될 것이냐를 저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애터미 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저는 그냥 애터미가 지금 진짜 골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디를 알려도 애터미에 대한 거부감이 1년 전 다르고 매일매일이 달라요. 애터미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누가 하도 그 제품에 대한 제품력 그리고 애터미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때고 보다 전문적인 회장님 말씀처럼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그냥 돈벌이 하려고 오는 그냥 다단계 구조가 아니라 더 나눔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플랫폼 허브 플랫폼으로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선산하는 그러한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것을 지금은 알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애터미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파트너 해가 지지 않는 슈퍼를 내가 돈도 안 드리고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 연결 속에서 내가 비록 나약하고 힘이 없을지 몰라도 그 성실함과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노력하고자 하는 합력이 있다면 모두 달성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